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에게 구조돼 화제가 됐던 대형견 두 마리가 보호자의 품에 무사히 돌아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.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덩그러니 서 있는 사모예드 두 마리. 이를 발견한 한 운전자가 정차한 뒤 강아지들을 불렀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익숙한 듯 차량으로 다가옵니다. 지난 10일 운전자가 이 영상을 SNS에 공개하자 누리꾼들은 유기된 게 아니냐며 한마음으로 걱정을 했는데요. 다행히 구조 하루 만인 어제 이걸 접한 보호자가 강아지가 있는 보호센터로 찾아왔습니다. 나흘 전 집에 잠금 장치가 허술한 틈을 타 사라져버린 바람에 그동안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데요. 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 덕분에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네요.